안녕하세요 여러분, 왕이입니다. 앞으로의 영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예고편 영상을 올립니다. 영상 계획을 말씀해드리기 전에 짜잔!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의 캐릭터, 가상의 3D 왕이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. 혹시 이 캐릭터 어디서 보신 기억이 없으신가요? 제가 예전에 스마트폰 상담전화 대처법 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그렸던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를 기반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어떤가요? 닮지 않았나요? 저는 나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캐릭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 가상 캐릭터를 동영상에 넣을 계획입니다. 동영상을 만들 때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, 그래서 화면에 볼만한 대상이 없어서 좀 지루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앞으로 이렇게 가상의 왕이 캐릭터를 넣으면 왕이 캐릭터가 여러분들을 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덜 지루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왕이의 Q&A 영상도 수시로 만들 계획인데 이 캐릭터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. 한편으로 메인으로 제작할 동영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부터 차근차근 유튜브 박사되기 시리즈를 정말로 이제 박사되기 시리즈가 되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. 그 첫 번째 시작을 제작자 스튜디오에 있는 분석 메뉴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분석 메뉴를 처음 해보면은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. 사실 이 분석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 채널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의 채널을 시청자들이 누구인지, 뭐 어디서 들어왔는지, 어떤 기기로 보는지, 또 얼마나 열심히 시청하는지를 알 수 있고, 구독자나 조회수, 즐겨찾기, 댓글, 공유, 특수효과 등의 그 통계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의 채널을 이런 도구 없이 분석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? 이렇게 좋은 분석 도구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겠죠? 잘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현재 계획으로는 3월 내로 이 분석 메뉴에 대해서, 분석 도구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. 그 외에 기타 영상들이나 유튜브로 업데이트되는, 유튜브 기능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내용에 관한 영상도 시간이 되는 대로 올리고, 앞으로는 본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예고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